19일 오전 중국의 유인 우주선 선저우 11호가 실험용 우주정거장 텐궁 2호와의 도킹에 성공했죠. 이어 같은 날 러시아와 유럽의 합동 프로젝트 엑소마스의 화성 탐사 로봇 스키아 파렐리도 화성 궤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화성에서 메탄의 흔적을 찾는 게 임무라고 하는데요. 네,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달 탐사 사업단 최기혁 단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이 우주 탐사에 대한 소식을 저희가 많이 좀 전해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러시아와 유럽 우주국의 합동 프로젝트죠. 엑소마스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자세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엑소마스라는 이제 미션은 화성에서 그 생명체가 과거나 현재 존재하고 있는지를 찾아보는 이제 프로젝트입니다. 그 엑소마스 계획은 2단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이제 이번에 이제 화성에 간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궤도선은 이제 궤도에서 화성 대기에 이제 메탄이 있는가를 이제 알아보고요. 또 스키아 파렐리는 착륙 모듈입니다. 그 착륙해서 착륙하는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을 시연하고 그다음에 화성 대기에 여러 가지 성질을 이렇게 측정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게 되겠고. 본 이제 그 임무는 2020년에 이제 로보가 그 화성에 도착해서 이제 생명체를 본격적으로 탐사하게 되겠습니다. 네, 총 2단계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그렇다면 이 엑소마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화성 궤도에 근접하게 된 건가요? 예, 금년 이제 3월 16일에 그 러시아의 프로톤 로켓으로 러시아에서 발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한 5억 km 정도의 비행을 한 끝에 이제 최근 화성에 도착을 했고요. 화성에서 한 100만 킬로 떨어진 이제 지점까지 10월 16일 날 도착을 해서 거기서 궤도선과 착륙선이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륙선이 이제 화성에 오늘 이제 착륙을 준비하게 되겠고요. 또 궤도선 또한 화성에 이제 접근을 해서 400km 고도에서 이제 임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일단 엑소마스가 화성 근처에 도착은 했고 근처에서 이제 착륙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서 이제 스키아 파렐리가 착륙을 준비하는데 뭐 모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게 탐사 로봇과 또 착륙 모듈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한마디로 탐사 로봇은 이제 바퀴를 갖고 이제 움직이는 이제 그 로봇이 되는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스키아 파렐리는 그냥 착륙해서 그 자리에 바퀴 없이 그냥 머물러서 여러 가지 그 관측을 하고 또그 착륙하는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기술을 이제 시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대기에 재돌입하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하강 또 착륙할 때 위험물을 자동적으로 회피하는 또 그런 기술 또그 중에서 이제 뭐어이 본체에 대한 이제 열 보호라든지 낙하산을 피는 기술 또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술 뭐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시험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스키아 파렐리는 나중에 탐사 로봇이 착륙을 할때 이제 필요한 정보들을 위해서 이제 선발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예,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활동 기간도 한 3일 정도로 짧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2003년에 무인 착륙선 비글 2가 화성 지표면에 착륙하지 못하고 좀 실종됐던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미국 외에는 화성 탐사 착륙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 이번에는 에어로 브레이킹이라는 신기술을 도입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어떤 기술인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이제 에어로 브레이킹이라는 것은 그 탐사선이 이제 대기가 있는 행성에 도착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그 로켓은 이제 가속을 하는 기능으로만 알고 계신데 감속을 이제 해야지 그 행성의 궤도에 포획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속 과정에서도 많은 연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이 에어로 브레이킹 기술은 행성의 대기에 잠시 뛰어들어서 그 마찰로 속도를 줄여서 로켓을 이용한 감속과 같은 효과를 내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1991년도에 그 일본의 그 히텐이라는 달 궤도선이 처음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그 나사의 마젤란 금성 탐사선도 이것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화성이 뭐 제2의 지구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더 많은 분들이 화성 탐사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 탐사 로봇이 화성에 도착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설명해 주시죠. 예, 주로 이제 대기의 성질을 측정하게 되는데요. 착륙하자마자 이제 그 풍속을 잰다든지, 또 화성 대기의 습도, 압력, 또 온도, 또 태양의 빛의 그 강도, 그리고 특히 이제 화성에는 많은 먼지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대기의 정전기 같은 것들이 어떠한 현상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게 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미국 나사에서도 큐리오시티를 보내서 탐사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 식으로 화성 탐사에 대한 소식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메탄 발견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화성에서 메탄을 발견한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2009년도에 이제 나사의 과학자들이 나사의 탐사선을 통해서 화성의 북쪽에서 이제 메탄이 있는 증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메탄은 지구상에서 보면은 주로 생명체에 의해서 발생이 됩니다. 예. 그래서 화성 대기에 이제 메탄이 있다는 것은 화성의 땅 속에 또는 표면에 대량의 그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메탄은 이제 그 생성되면은 바로 태양의 그 자외선에 의해서 분해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화성 대기에서 지속적으로 메탄이 존재한다는 것은 생명체가 있어서 화성에 지속적으로 메탄을 만들어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그 지질학적인 그 원인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엑소마스 탐사선은 화성에서 이 메탄이 어떻게 생기는 것인지를 밝히는 그런 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뭐, 앞으로 탐사 결과가 좀더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번 탐사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화성의 생명체가 정말 존재하는가 이런 여부를 좀 확인해 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까요? 어떻게 좀 예, 그렇습니다. 전망하십니까? 네. 나사는 이미 이제 화성에 물이 많이 있다는 이제 증거를 확실히 발견했습니다. 이제 수차례 그 나사의 탐사선과 로버가 가서 그것을 발견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유럽의 이제 엑소마즈 탐사선은 이제 메탄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좀더 확실하게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메탄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증거가 밝혀지면 화성에 특히 그 북쪽의 극지역에 그 물이 있다는 이제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메탄도 같이 있게 된다 그러면 그 대량의 그 세균 형태의 박테리아 형태의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화성을 이제 망원경으로만 봐야 해서 연구가 좀 막연했던 감이 있었을 텐데 이제는 직접 갈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앞으로 화성 연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예, 뭐, 우주과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굉장히 그 흥분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미국은 이제 2030년 중반에 유인 탐사를 지금 국가 목표로 설정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또, 미국과 유럽, 또 중국도 2020년까지 다그 화성에 로봇, 무인 로봇을 보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목적들은 다 과거나 현재 화성의 그 생명체 흔적을 찾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 화성에서 생명체라든지 생명체의 그이 화석이 발견된다 그러면 50만 년 전에 인류가 불을 발견한 이후에 최대의 과학적 발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발견은 과학뿐만 아니라 종교나 철학 등 우리 인류의 그 어떤 그 지혜에 대해서 그 전반적으로 큰 대변화가 일어나는 계기가 될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지금 이 같은 화성 탐사가 계속 이어지면서 정말 생명체 흔적을 찾게 된다면 금세기에 엄청난 발견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항공우주연구원 달 탐사 사업단 최기혁 단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